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엄청 반가운 소식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희 매장에 있는 이 펜서 카멜레온이에요. 안 반짝 펜서 카멜레온인데요. 지금 이 친구가 암컷이에요. 열심히 물을 먹고 있죠. 이 친구가 엄청난 일을 해냈거든요. 어떤 일을 해냈냐면, 네, 산란을 했답니다. 축하해주세요. 네. 이 펜서 카멜레온이 지금 산란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알통은 제가 꺼내서 알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찍는 걸 깜빡하고요. 지금 알의 흙을 지금 절반 이상은 드러낸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알의 위치는, 짠. 바로 이쪽에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에 알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 흙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혹시 알이 숨구멍이 돌려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현재 지금 알 분리 작업에 있답니다. 자, 현재 이쪽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또 영상 제가 알이 흙을 좀 파내고요. 알이 보이는 부분에서 다시 영상을 이어갈게요. 알을 좀더잘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른 통, 넓은 통으로, 가로, 세로가 좀 넓은 통으로 이동했어요. 아까는 원형으로 깊은 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이 알들을 이제 하나하나 발굴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발굴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짜잔. 옆에 보시면 준비물은 현재 이렇게 필요해요. 에그 컨테이너에다가 넣을 예정이어서 저는 에그 컨테이너를 일단 준비했고요. 보시면 미리 질석을 좀 깔아놨어요. 질석을 밑에 깔았고요. 물기를 좀 분무를 해서 수분이 좀 있게 이렇게 지금 준비했어요. 그래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위에 이거를 덮어서요. 여기에다 옮길 예정인데요. 미리 흙을 옮기는 도중에 하나이를 발견해서 지금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보시면 제가 파란 선을 꺼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알을 낳은 상태 그대로 옮길 때 뒤집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이 하늘을 보고 있는 부분이 그 알의 숨구멍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숨구멍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알을 꺼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도 항상 그 숨구멍이 반대로 가지 않게, 땅으로 가지 않게 이렇게 표시를 한 상태예요. 자, 이런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 붓은 왜 필요하냐? 손으로 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알을 건드리거나 하는 게 붓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터치가 돼서 저는 붓으로 가볍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숨구멍을 찍을 펜이 필요해요. 자, 이 준비물을 가지고 지금부터 알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넓은 통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지 찾기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잘 제가 옮겨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미리 알이 하나 나와 있는 부분을 살살살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점을 하나 콕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에그 컨테이너로 옮길게요. 두 번째 2호 알이 지금 안착을 했고요. 자, 또 발굴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슉슉슉슉. 도대체 몇 개를 낳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슉슉. 자, 3호 알, 4호 알. 자. 3호알을 옮기겠습니다. 조심조심. 아이고, 동글동글.
정말 예쁘죠? 크기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크기를 가늠하기가 정말 조금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네임펜 요 위에 뚜껑 요 윗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정도 돼요. 되게 조그맣죠? 자, 4, 5알도 옮겨보겠습니다. 4, 5알도 옮기고요. 자, 다시 발굴을 또 해보겠습니다. 슉슉슉슉. 자, 5알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5알도 숨구멍을 찍어서요. 옮겨보겠습니다. 5알도 무사히 도착. 자, 6호알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우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났어요. 저는 보통 알이 몇십 개씩 놓기는 하는데요. 저희 펜서 카멜레온이 그렇게 큰 친구가 아니어서 많이 놓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알을 되게 많이 낳았네요. 자, 하나씩 하나씩 옮겨볼게요. 펜서 카멜레온이 수컷이요. 제주도에 오는 도중에 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컷만 있었는데 이 암컷이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씩씩하게 알을 잘 낳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옮길게요. 지금 알을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알이 아직도 매끈매끈하고요. 물기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작업 중이고요. 알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아우. 저희 펜서 카멜레온이요, 갑자기 먹이는 뭐 안 먹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먹이는 잘 먹었는데 갑자기 펜서 카멜레온이 바닥에 자꾸 내려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산란통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역시나 산란을 했네요. 알을 하나하나 이제 다 옮기고 나서 또 영상을 이어갈게요. 알 분류, 알을 이렇게 찾는 작업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알들이, 알 숨구멍이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조심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숨구멍을 미리미리 표시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옮기는 작업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 알들이요, 모두 유정란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유정란이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모두 펜서 카멜레온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전에 펜서 카멜레온이, 제가 키우던 펜서 카멜레온이 알을 놓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다 무정란이어가지고 이 힘든 작업을 다 거쳐서 알들을 다 꺼내긴 했지만 무정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친구들이 모두 유정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모두에게 저에게 힘을, 힘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법 알량이 많죠? 지금 제법 많이 지금 꺼냈고요.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알인 것 같아요. 짜잔! 하얗게 보이는 이 마지막 알을 짠! 옮겨볼게요. 짜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알을 모두 옮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붓으로 한번 살살 밑부분을 다시 한번. 요 밑부분은 제가 알이 없는 걸 확인했었는데요. 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이게 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알이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알 발굴 작업이 끝났네요. 자, 모두 몇 개인지 아주 궁금하시죠? 짜잔. 알은 모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셋. 알은 모두 23개였습니다. 이 알들을 이제 저는 부화기에도 해보고요, 렉사장에도 해보고, 사육장에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을 부화시켜봤는데요. 현재는 지금 렉사장에서 알을 부화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도 이번에 렉사장에서 부화를 해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모두 23개의 알이었고요. 펜서카멜레오 알은요, 부화하는데 6개월이나 걸려요. 우와, 6개월. 자, 이 알들이 6개월 동안 무럭무럭 자라서 예쁜 펜서 카멜레온이 되기를 바라며 렉사장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지금 요 렉사장에 지금 레오파드 친구들이 있지만요. 그 한 칸에는, 네, 지금 알들을 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렉사장 안에는 짜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은 레오파드 알들이고요. 자, 한 개는 무정란인가봐요. 조금 상태가 안 좋고요. 자, 이 친구들이 레오파드 알이었고요. 저 안쪽에 있는 친구는 비어디 드래곤 알이에요. 비어디 드래곤 알이었고요. 자, 펜서 카멜레온 알은 그 옆쪽에 지금 제가 배치를 할 예정이에요. 요쪽이 지금 펜서 카멜레온 자리고요. 조심스럽네요. 자, 이렇게 알 친구들이 부화를 할 거예요. 모두 건강하게 부화하기를 바라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고생을 아주 많이 한 우리 펜서 카멜레온 앙컷에게도요,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요,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